안녕하세요. 금융과 시사에 대한 이슈를 풀어주는 남자 유세종입니다. 그동안 저 혼자 너무 설명을 열심히 해서 영상에 생기가 좀 부족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야심차게 저희가 한 분을 섭외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우패스 구독자 여러분. 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금융시사 상식을 공부해볼 금융시사 꿈나무 장보미입니다. 지금 화면 너머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꼭꼭 집어서 질문하는 역할을 한번 잘 수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제가 듣기로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대화 나눠봐야 하는 이 주제가 SVB,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근데 좀 부끄럽지만 전 사실 실리콘밸리에 이름을 딴 은행이 있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 은행이 파산을 했다고 해서 지금 좀 당황스럽거든요. 이 실리콘밸리 뱅크 어떤 은행일까요? 실리콘밸리 뱅크 하면은 네. 당연히 실리콘밸리에 있겠죠. 그쵸? 자, 실리콘밸리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아, 실리콘밸리 하면 좀 뭔가 차고에서 뭘 고치고 혁신적인 뭘좀 만들고, 제2의 애플, 제2의 잡스, 요런 걸 꿈꾸는 스타트업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요런 거 떠올리면 저 맞게 가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는 네. 주 고객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는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 중에 하나인데요. 오, 네. 실리콘밸리에 은행이 있고, 그리고 미국 전역에 30개 정도의 분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과는 다르게 오로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구조가 좀 특이하다 보니까 일반 은행과의 차이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일반 은행이랑 갖는 좀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객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돼 있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미국 전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에 반해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는 주 고객이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회사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행보다 리스크가 굉장히 집중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이 파산을 했다라는 건 스타트업이 좀 경영 악화가 되어서 SVB가 파산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에 굉장히 집중된 은행이다 보니까 스타트업 업계가 힘들어지면은 은행한테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근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이 사태를 좀더 깊게 보려면은 2020년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2020년이요? 네. 2020년 초반에 한 2월쯤에 네. 어떤 일이 발생됐죠? 코로나 전염병이 터졌죠. 그렇죠. 예,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네. 주가가 굉장히 폭락하게 됩니다. 네.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확장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금리를 굉장히 낮췄는데요. 금리를 낮추게 되자 시장에는 자금이 굉장히 많이 풀리게 되죠. 네. 자금이 풀리게 되면서 이 많은 돈들이 주식시장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스타트업 회사에도 투자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스타트업 회사들은 이 많은 투자금을 예수금 형태로 실리콘밸리 뱅크에 맡기게 되는데요. 네. 네. 근데 이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본전이니까 아무래도 네. 어딘가에 좀 투자를 하거나 해야 하지 그렇죠. 예,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예대 마진이요. 네. 예대 마진이 뭘까요? 예대 마진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뜻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스타트업으로부터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받은 자금으로 그냥 은행에 둘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파산한 리만 브라더스처럼 굉장히 좀 리스크한 파생 상품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안정적인 모기지나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는데요. 근데 이 경우에 실리콘밸리 뱅크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보다는 조금 더 금리를 많이 주는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네. 보민님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어떤 옵션을 선택하실까요? 아, 저요. 이 금리라고 하는 게 결국 이자잖아요. 네. 제가 지금 당장 막 급하게 급전이 필요하다 한 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돈이 좀 묶여 있더라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그런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도 단기가 아닌 장기에 대부분 투자를 했습니다. 네. 고객이 한 번에 돈을 찾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는데요. 네.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 만약에 생길 수도 있지만 돈을 찾을 수 없다라는 점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예. 장기로 투자했기 때문에 그 돈을 원할 때 찾을 수가 없겠죠. 네. 네. 예. 근데 우리가 시간을 되짚어 보면은 네. 2022년도에 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 금리가 많이 오르기 시작했죠. 네. 2020년 2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했죠. 네네. 그래서 0.5% 수준이었던 금리가 지금 현재는 0.25%였던 금리가 현재는 4.5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 4.5요? 예, 예. 아니, 0.25에서 4.5면 예. 몇 배죠, 이게? 이게 뭐 10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네.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는 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죠. 만약에 실리콘밸리 뱅크도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 알았다면 네. 아마도 장기 채권이 아니라 단기 채권에 투자를 했겠죠. 그렇죠. 네. 아, 지금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수준으로 금리가 올라갔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장기 채권에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들으면 네. 아, 이제 서서히 왜 SVB가 파산하게 됐는지 좀 느낌이 오는데 네.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네. 첫 번째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스타트업들은 이제 투자금을 더 이상 유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스타트업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용을 쓸 데가 많죠. 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쵸. 운영 자금도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예수금을 조금씩 찾아서 쓰게 되죠. 네. 그러면은 실리콘밸리 뱅크 입장에서는 이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투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장기 네. 채권에 투자를 했죠.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실리콘밸리 뱅크는 장기 채권을 좀 팔아가지고 네. 유동성을 확보해서 고객들의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심플하게 팔아서 메꿔서 줄 수 있는 거면 이런 상황이 안 됐을 텐데 네. 또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이게 단순히 그냥 만기까지 들고 있었다라면 네. 실리콘밸리 뱅크가 쉽게 파산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실리콘밸리 뱅크가 투자했던 시점은 2020년에서 2021년이죠. 네. 예, 그 시점에는 금리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채권에 투자했더라도 실리콘밸리 뱅크가 받을 수 있는 쿠폰은 4에서 5%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죠. 근데 2022년 들어서 기준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서 네. 실리콘밸리 뱅크가 투자한 장기 채권의 가격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실리콘밸리 뱅크는 굉장한 큰 손실을 안고더라도 이거를 다 시장에 헐값에 던져야 됐습니다. 아, 참 너무 아찔한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야, 이렇게 되자 사람들도 실리콘밸리 뱅크가 좀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뱅크런이요? 네. 아, 뭔가 좀 위기의식이 느껴지는데 정확히 뱅크런이 뭘까요? 뱅크런은 사람들이 자신의 예수금을 찾기 위해서 네. 은행에 뛰어가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뱅크런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2023년 현재는 디지털 뱅킹이 너무 발달해서 은행에 뛰어갈 필요도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핸드폰으로 몇 개 클릭만 하게 되면은 본인의 예수금을 다 인출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런 효율성으로 말미암아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실리콘밸리 뱅크도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 네. 이런 상황에서 실리콘밸리 뱅크의 CEO가 기사를 통해서 우리 은행은 안전하다. 네. 고객들은 캄다운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CEO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 못 믿죠. 그렇죠. 컴다운 못 하죠. 예, 당장 빼야죠도. 예, 맞습니다. 네. 예. 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점철되면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향해 가게 됐다라고 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예. 사실 실리콘밸리 뱅크가 뭐 되게 공격적인 투자를 했던 것도 아니고 네.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터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위기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건지 이 뒤에 결과가 어떻게 좀 되어야 맞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어떤 해결 방안이 좀 있는 걸까요? 일단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실리콘밸리 뱅크가 누구한테 팔리는 겁니다. 네. 실제로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 재무적으로 봤을 때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로서 나쁜 매물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고객이 얼마나 더 예금을 인출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를 굉장히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그냥 뭐 기업의 문제로만 놓고 손떼고 있기에는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게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뭔가 좀 도움의 손길을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미국 네. 정부는 어떤 행동을 SVB를 위해 하고 있을까요?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존을 선언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실리콘밸리 뱅크의 매수자를 찾아야 되는데요. 네. 그 지점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사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SVB 사태를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분들은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큰 은행이 파산하게 된 게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이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작년부터 미국의 경우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네. 미국보다 펀디멘탈이 약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업장에서 이제 곡소리가 날 정도였는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연준은 미국 경제는 펀디멘탈이 굉장히 좋아서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거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미국도 급격한 금리 인상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이 지금처럼 금리를 급격히 올릴 수 없을 거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잘 알지도 못했던 이 초면인 SVB 파산 사태를 한번 여러 각도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뉴스에서 SVB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좀 더 집중해서 듣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SVB 파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관심,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SVB 사태를 설명해드린 금융꿈나무 장보미, 유세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